자, 여기서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좌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없애고. 자, 너비 100픽셀, 높이 100픽셀, 보더 2픽셀, 솔리드 블랙, 보더 레디우스 50% 하면은, 자, 보이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네. 디스플레이 플렉스 한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 하시면, 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이 상태에서 이 좌우는 치워버리고, 뭐 쓰면 될까요? 폰터썸 쓰면 되겠죠? 폰터썸을 안 불러왔네요. 폰터썸 부를게요. CDNJS에서, 네. 폰트 클릭하시고, 불러오시고, 여기 맞나? 아, 맞아요. 링크 탭에서 폰터썸 불러오고, 그 다음에 좌버튼 폰트 어썸 아이콘스라고 검색하면 아마 한 번에 나올걸요? 아이콘스로 검색하면 한 번에 나와요. 여기서 검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에로우라고 해볼게요. 에로우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건 프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간단한 디자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귀찮으면은 여러분 여기 프리 검색하시면 돼요. 뭘로 할까요? 자, 요게 낫겠네요. 복사해서 어딨죠? 여기죠. 여기다 이거 놓고, 여기다 이거 놓고. Right. 그러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보더 레디우스 2픽셀이 아니라 이거는 1픽셀로 주시고, 그 다음에 자, 폰트 사이즈는 한 3RM 정도 해서 좀 키우시고, 그 다음에 100픽셀 너무 크죠? 하면은 한 88로 가시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다 라는 거죠. 네, 됐습니다.